자, 최저 가격제는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자, 균형점에서 시장 균형 가격과 그리고 거래량이 결정이 되죠. 결정이 되는데, 최저 가격제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자, 이 최저 가격의 의미는 자,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측정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저 가격을 다른 말로 최저임금이라고 여러분이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자, 최저임금. 자, 한 시간에 얼마죠? 한 시간에 지금 현재 7,530원이죠. 그리고 2019년. 자, 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죠? 자, 이것은 8,350원이죠. 자, 뭐 어쨌든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서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수요고 여기는 공급이니까 자, 뭔가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초과 공급 상태에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노동 시장이라면 노동의 초과 공급은 실업을 말합니다. 자, 노동의 초과 공급은 실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최저 가격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노동의 공급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노동의 공급자 보호가 최저 가격, 최저 임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 임금제 하에서는 자, 여기서 여기만큼 실업자가 발생하죠. 그런데 원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있었는데 자, 이만큼 요걸 제가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만큼 실업 상태에 빠졌고요. 또 여기도 실업 상태에 빠졌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1번. 1번은 원래는 일자리가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고용되어 있다가 결국 해고를 당한 자입니다. 그 실업자입니다. 자, 2번은 뭘까요? 2번은 원래 일자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2번의 경우는 원래는 비경제 활동 인구였는데, 자, 비경제 활동 인구였는데 지금 일할 의사가 생겼다. 실업 상태에 빠진 겁니다. 자, 비경제 활동 인구란 말은 일할 의사가 없단 말이고, 실업 상태에 있단 말은 일할 의사는 있는데 일자리가 없단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합이 뭐죠? 이게 바로 실업입니다. 노동의 초과 공급 상태에 빠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노동의 초과 공급 실업 상태에 있다면 자, 이 가격으로 지금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가격을 내려서라도 취업을 하고 싶겠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것이 암시장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고 가격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 소비자 중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이 이만큼 생긴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최저 가격제 하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결국 노동의 초과 공급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